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카드사들의 전략, 이제 뭐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시작했던 이 방법이 이제 전 카드사로 번진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카드사별로 어떤 특징들과 장점이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혜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카드사 빅데이터 경영의 선두주자는 업계 1위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빅데이터를 접목한 상품 시리즈인 코드9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4월 개인별 맞춤 서비스인 셀리도 출시했습니다. 삼성카드 역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숫자 카드 시리즈인 V2를 재편하는 등 빅데이터 마케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업계 최초로 카드 사용 내역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회원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링크 서비스를 선보여 카드사 CRO 마케팅을 이끌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두 리딩 카드사가 이끌어왔던 빅데이터 경영은 이제 카드업계 대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빅데이터 전략팀을 구성한 롯데카드도 지난달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맞춤 서비스인 토핑을 선보였습니다. 빅데이터를 마케팅뿐 아니라 고객 불만을 해소하는 전략으로 확대시킨 카드사도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고객의 목소리를 본다는 취지 아래 음성산당 문자 전환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취소, 반품 등 불만과 관련된 단어를 실시간으로 문자화시켜 서버에 저장시키고 이런 단어를 쓴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상품을 잘 이해했는지 재차 확인해 불완전 판매를 걸러내는 데 활용합니다. 하나카드는 기존에 축적된 고객 상담 빅데이터로 목소리에서 잠재적 불만 고객을 가려내는 감정 분석 시스템을 이달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카드사의 빅데이터 경영이 불과 1년 만에 카드업계 빅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를 활용하는 전략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